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어떤 선물로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전할까 하는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최근 변화된 설 선물과 시대별 인기 선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설을 앞둔 농축수산업계가 숨통이 트였습니다. 유통업계도 발빠르게 10만 원짜리 선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5만 원 이하로는 구색을 갖추기 어려웠던 굴비. 한두릅은 안 되지만 마리수는 10마리로 늘었고 크기도 더 커졌습니다. 한우는 한 근에서 두 근으로 늘거나 돼지고기와 함께 판매하는 혼합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과일은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돌아왔고 가격대를 높인 프리미엄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농축수산 선물 외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상품이 있는데요. 1인 가구가 늘면서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 가정식과 비누 그리고 소용량 선물 세트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선물, 과거의 명절 선물은 어땠을까요?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전쟁을 겪은 뒤라 음식 선물을 선호했는데요. 라면과 밀가루, 설탕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1970년대엔 커피 세트가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다방 문화와 함께 큰 인기를 끌었고 식용유와 생필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경제 성장이 두드러졌던 1980년대엔 선물의 고급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백화점을 중심으로 갈비와 굴비 등 고가의 선물과 함께 넥타이와 스카프 등 잡화와 통조림이 줄을 이뤘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선 상품권이 등장했고 2000년대엔 웰빙이 유행하며 건강식품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선물이 인기를 끌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